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머 어머, 이거 뭐죠? 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거죠? 너무 정말 날씬해 보이고 체형 커버 예쁘게 되고 또 원단이 약간 묵직해요. 그래서 한여름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지금 날씨에 괜찮고 6월까지 괜찮고 7월 8월에 너무 더운 날 빼고는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8월 지나서 또 이제 다시 또 간절기로 넘어가니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너무 날씬해 보이잖아, 그쵸? 원래 제 몸핏보다 이거 약간 슬림한 라인인데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슬림해 보여서 추천해드릴게요. 소재는 폴리백인데 약간 묵직해요. 그래서 한여름에 입기는 덥고요. 지금은 입기 좋으니까 저는 이거 사실 블랙 하나 소장할 거거든요. 저처럼 그냥 지금 잘 입고 또 한여름에는 다른 거 예쁜 거 입었다가 또 간절기에 또 입어야지, 이거 원단 너무 괜찮은데 이런 주안입니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단의 무게감 때문에 뱃살이나 옆구리살 그리고 힙 라인 이런데도 막 이렇게 막 여유 있는 핏이 아닌데 볼록볼록한 게 아니라 뭔가 차분하고 차롬차롬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괜찮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원피스라서 한여름 빼고 입으실 걸로 추천을 드려보면서 사이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통통66 이잖아요 요거 허리 벨트 있는데 빼볼게요. 통통66인 제가 입었을 때 요정도 여유 있어요. 제가 가슴 단면이 95거든요 가슴 단면 한 97까지 제 정도 사이즈까지 추천드리고, 요거는 중요한 게 다 단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힙 둘레 허리 둘레 중요하거든요. 허리 둘레 85, 90까지 힙 둘레 100까지 추천드려요. 저 정도 사이즈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요게 조금 더 크게 나와서 조금 더 통통한 주아님들도 입으시면 좋은데 저희 제작은 그렇게 참고해서 해볼게요. 근데 요거는 바잉 상품이라서 제가 출시한 거라서 통통66 그리고 하이 사이즈로는 77 주아님들,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등등 그런 원피스 입으셨던 주아님들이라면 다 괜찮을 걸로 추천드려요. 여기 단추 벌어짐도 없이 괜찮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너무 슬림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슬림해 보이고 소매도 약간 되게 여유가 있어요. 제가 팔이 통통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팔 단면이 엄청 넓다라는 얘기거든요. 팔 단면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입은 게 블랙이거든요. 블랙이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이 약간 청그레이 컬러 이걸로 봐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라인이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등에도 이렇게 라인이 곡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원단 무게감도 있어서 촥 떨어지는데, 이 라인을 잡아주면서 촥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슬림해 보이기가 조금 저도 잘 쉽지가 않은데 정말 슬림해 보여서 너무 좋고, V넥 라인의 오픈 카라 디자인이에요. 저는 요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단추를 한 게 더 달 건데 V넥 파임 조금 과감한 건 괜찮으신 주아님들은 요정도 괜찮고, 나는 조금 그렇다 하시면 저는 똑딱이 한 게 달 예정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똑딱이 달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고 원단 너무 차릿차릿하게 차분하고요. 뒤트임이 있어요. 슬림한 라인인데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뒤에 이렇게 트임이 있는데 겹쳐서 있기 때문에 다리가 막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씩 걸을 때만 이렇게 노출되는 느낌이라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감도 제가 키 165인데 종아리 중간은 다 가리는 딱 발목이 예쁘게 보이는 길이감이라서 그냥 딱 단정하게 뭐 이렇게 코디할 일 있다 하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고, 뭐 포켓도 깊지 않지만 있어서 간단하게 뭐 스마트폰 수납하고 뭐 차키 수납하기는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슬림해 보여서 가격도 이거 되게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패턴이나 원단감에 비해서 가격도 너무 좋고 디테일 디자인 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주아님들 너무너무 추천드려볼게요.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 잘 없거든요. 추천드려요.